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직접 가볼 수는 없어 멀게만 느껴지는 곳 북한. 북한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남북문화축제가 대전 대덕구에서 있었습니다. 최수건 어린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중에서 가게 지출비가 가장 큰 것은 식비이다. OX! 북한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퀴즈입니다. 아리송한 문제는 눈치껏 자리를 이동해봅니다. 같은 민족이어도 60년 이상을 갈라져 지내다 보니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문화와 생활의 차이를 극복해보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대덕구 법동 지역에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 사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기존의 우리 남한의 우리 국민들과 북한 이탈해 오신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왔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동네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 형태로 이게 발전이 됐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무가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그러니까 칼칼하고 아주 맛있어요. 담백하면서도 그러니까는 동태 식혜? 동태 식혜 이렇게 우리는 가자미 식혜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 축제에서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음식들을 선보이며 서로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같이 이제 난가 보기 그 행사하는 데에서 그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행사할 계획입니다.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해 봅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 통일 기념식에 대한 걸 그리고 있어요. 그 북한 대통령이랑 대한민국 대통령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꼭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었으면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고 대덕구에는 90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떠나 이들도 이젠 이 지역의 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아립니다. 이들을 품고 지켜주는 건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루빨리 북한 주민 이탈 주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이런 축제와 함께 평소에 서로가 같은 아픔을 지닌 한민족임을 깨닫고 편견의 벽을 부수는 것도 그들을 돕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던 가을에 하나 되는 남북 문화축제. 그동안 억압되고 소외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학생 기자 최수건입니다.